지금까지 이런 아트는 없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아주 독특한 아트를 한다는 사람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것 같은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이쪽에서 그리지만 실제로 보이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종이에 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는 환한 황소뿔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황소뿔이요? 황소뿔에 그림 그린다는 얘기는 난생 처음인데 언제부터 황소뿔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횟수로는 19년 됐고요. 만으로는 18년은 넘었어요. 오늘의 주인공, 화각공예 장인 한기덕 씨를 소개합니다. 화각은 나전칠기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한국 고유의 전통 예술로 동양의 공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공예 기술이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대체 황소뿔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화각공예는 환 황소뿔에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나무에다 붙여서 완성하는 공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자면. 작품 한번 볼까요? 아버님한테 애착이 가졌던 작품은 이제 그 두 번째 개인전 하셨을 때 만든 그 화각 어거리장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물론 이제 크기도 이제 가장 크기도 했고 제작한 시간도 근한 한 1년 가까이 10개월 이상 걸렸던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자취를 감췄던 화각 공예의 맥을 이은 고 한춘섭 선생이 한기덕 씨의 아버지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내가 언젠가는 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때 왠지 내가 뭔가 좀 옆에서 이렇게 조력을 하면은 뭔가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가장 한국적인 공예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 한기덕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각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화각 공예가 왜 대중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예로부터 궁중에서만 이렇게 쭉 왕실에서만 내려온 공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할 수도 없었고 알려지지도 않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공예고 자, 그럼 지금부터 화각 공예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화각 공예의 시작은 소뿔을 고르는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뿔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우왕 소뿔이 보통 한 2, 3년, 3년 이상 정도 돼야지 쓸만한 뿔들이 있었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암소만 이렇게 막 도축되고 암소뿔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 계신 분들, 농사 지으신 분은 아시는데 암소뿔은 꼭 바로 핀 뿔이 아니고 이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작아요. 인공 사료가 아닌 풀을 먹고 자란 너무 늙지도 어리지도 않은 두세 살 된 황소의 뿔을 고른 다음엔 이 뿔은 뼈를 삶아가지고 뼈를 뽑아내요. 그럼 뽑아내고 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은은한 불로 8시간 정도 삶아 뿔 속의 뼈와 살을 모두 제거하고 한 달 정도 그늘에서 말린 다음 반듯하고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소뿔 꼭지를 잘라냅니다. 구멍이 나죠. 이렇게 뚫려가지고 슬근슬근 박을 타듯 세로로 다시 한번 자르고 불을 쪼여 연하게 만든 다음 뿔판을 한 방향으로 밀고 수차례 갈아서 얇게 펴는데요. 과유불급이라 너무 얇아도 두꺼워도 안 된답니다. 이렇게 번갈아가 0.5에서 0.8 정도까지 낮추게 돼요. 뼈를 깎는 골각 작업 다음은 그림 그리고 칠하는 설채 작업인데요. 어떤 염료를 사용하나요? 일반적으로 단청알료를 저희 화각공예에서는 주재료로 써요. 색 그릴 때. 얇게 편 투명한 소뿔 아랫면에 풍속화나 십장생 같은 그림 본을 놓고 먹선으로 그린 뒤 적, 청, 황, 백, 흑, 오색 단청을 입힙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특이점, 화각 공예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 그리고 채색을 했지만 실제로는 뒤로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 재료도 귀하고 공정도 참 까다롭지만 그려진 문양과 색채는 화려하게 그지 없는데요.
그림이 다 마르면 열을 가해 목기물의 표면에 붙인 뒤 오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표면을 갈아 투명하게 매만지는 작업까지 마쳐야 화각 공예품 하나가 완성되는데요. 총 36단계의 공정을 거치는 화각 공예. 과연 세상에서 이보다 더 까다롭고 복잡한 공예가 또 있을까요? 예전에는 대작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 정말 큰 작품을 한 번씩 해보고 싶다는 또 욕심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묵묵히 우리 전통 문화를 전승, 보존하는 한기덕 씨의 활발한 화각 작품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